용인 에버랜드죠. 용인 에버랜드. 야, 주차장에는 차들이 거의 없죠. 오늘 비 오는 날이라. 오늘 같은 날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또 코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오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 놀러 왔나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산업혁명 이전에는 약 13.8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1.2도가 상승한 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1.2라는 숫자의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기후협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15년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약속한 지구 온도 상한의 저지선, 인류 최후의 어떤 저지선이라고 설정한 온도가 1.5도입니다. 1.5도를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1.5도 이상은 지금 상승 없죠. 경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기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후위기 회의론자들은 야, 지구 지금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온도가 왔다 갔다 약 300m 앞전대 교차로에서 마성 IC 강력 우회전입니다. 새로운 경고로 안내합니다. 어떤 게 정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과거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으로는 과거 5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려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가량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마성 아이씨?